오늘도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난지 하늘공원 메타세카이어 길. 오늘은 영화 플라워 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도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식물 공부나 이런 걸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 중에 누군가 플라워 쇼라는 추천을 해 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 10월 초인데 꽃무릇이 지금 벌써 다 졌어요. 이렇게 다 꽃무릇이, 빨간색 꽃무릇이 다 사라졌어. 와, 금방 지죠. 9월 중순 정도에 피기 시작했는데 10월 초 되니까 다 지금 다 지고 있습니다. 플라워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뭐 가든들이 있죠. 큐 가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든들이 있는데, 식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 그 중에서 이제 꽃박람회, 우리로 치면 꽃박람회죠. 네. 플라워쇼를 하는데, 첼시 플라워쇼에 이제 지원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꼭 플라워쇼를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던 소년은 아니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근데 지금 꽃이 다 졌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굉장히 많았는데, 꽃무릇 찍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플라워쇼로 오고요. 네. 그 메리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네, 메리라는 한 소녀가 시골집에서 그런 야생화와 같이 뛰노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약간 비밀의 숲 같은 곳이 있죠. 그쪽은 그 요정들이 나온다는, 마치 가운데 공간을 두고 바위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네, 뭔가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장소입니다. 약간 신비롭고 약간 신령스러운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일랜드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놉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메리가 이제 어른이 됐죠. 어른이 되고 그 자신이 가든 그 비밀의 공간은 이제 약간 놀이 공간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본인은 약간 뭐죠? 가든 디자이너 같은 정원을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유명한 그 플로리스트,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의 조수로 가서 일하게 되죠. 인턴으로. 그동안 자신이 그렸던 정원의 그림들을 들고 가지만, 그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이용만 해먹고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약간 그런 사교계나 유명인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그 바닥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잘립니다. 자신의 어떤 재능만 쭉 빼먹고 이제 잘리죠.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이 홀로 서기 위해서 첼시 플라워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자기가 금메달을 따서 수상소감을 꼭 하겠다는 것을 앞에 붙여놓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전형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뭐 첼시 지원 내 자신의 한 디자인이
야생화의 무슨 족이었죠? 무슨 그런 켈트 족인가? 그런 족들의 어떤 야생적인 정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당첨이 되어서 그 정원 디자인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죠. 그래서 돈을 끌어다니고 이 공원을 만들어 정원을 만들어줄 남자 하나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스텝 마지막 그 담화를 보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큐가든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유명한 그 디자이너였고 그런 그 남자는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고 그런 어떤 스토리입니다. 꽃을 좋아하고 뭐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볼만한 영화이긴 한데 영화적으로 그렇게 막 짜임새가 좋구나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만듦새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내용 자체는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충분히 나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토리라는 게 대단한 것보다는 이 소녀가 어떤 그런 야생의 꽃밭에서 그런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정원 디자인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와 그 부족한 돈과 공사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를 따라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거기서 아프리카의 메마른 사막에 나무를 심는 그런 온대한 작업을 하는 그 남자와 같이 그 아프리카를 또 경험하고 거기서 또 다른 영감을 얻죠. 그 메마른 사막이 마치 초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메리가 그 돌 사이에서 어떤 빛나는 뭔가를 보았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메마른 사막이 초원이 되는 나무가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런 게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란 게 어쨌든 인간이 꾸며내는 특정한 공간에 자연을 옮겨 놓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정원 자체가 우리가 어릴 때 뛰놀던 그런 야생의 어떤 야생의 자연을 그대로 잘 재현해 놓은 그런 걸로 품평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특정한 산사나무가 나옵니다. 산사나무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영적 그 전령들이 자연의 어떤 전령들이 메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좀 모습도 보입니다. 산사나무가 생각보다 꽃이 좀 크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산사나무의 영감을 좀 얻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바타의 무슨 나무들처럼 산사나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사춘의 재료가 되는 그 산사나무이고요. 열매가 빨갛게 익는 굉장히 새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산사나무가 나오고 식물 하나하나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친구가 야생의 자연에서 자신이 뛰어놀았었고 그거를 구현하는 일종의 그 과정들을 그리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식물들이 막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산사나무 정도만 정확하게 명명이 되고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만듦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가질만하다. 그래서 실제로 첼시 플라워쇼에서 첼시 플라워쇼 굉장히 유명한 대회라고 합니다.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입지적인 어떤 그 시작의 발판이 되는 그런 메리의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 누구라고 하던데 좀 특이했던 좀 아프리카의 그 나무를 심는 그분도 실제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는 일본인 얘기도 잠시 나오는데 일본인도 그렇게 지원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물을 대는 사업에. 참 일본은 여러 군데에서 참 저런 걸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아프리카에 나무를 심는다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어떤 또 되게 훌륭스러운 정령을 불러내는 그런 의식 같은 장면들도 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아닌가 싶은 자연과 나무와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요즘 정원 박람회도 많고 영국이 그런 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큐가든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국의 정원 그런 학교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도 많이 하시죠. 오경아람 부른 책도 내시고 뭐 식물 공부하시는 분, 정원 공부하시는 분들 영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영화는 아일랜드 배경이지만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를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 번쯤 볼만하다.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원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볼만하다. 거기에 자신의 어떤 노트에 스케치하는 정원의 어떤 디자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그 정원 디자인의 어떤 모습이 꽤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정원 디자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스쳐 지나는 그 디자인들이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이지만 어제 보았던 플라워쇼라는 영화였습니다. 안녕.